두날기 교수회가 지난 30일 팬데믹의 벽을 넘어 비상하는 목회를 주제로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두날기 교수회 사무총장 임헌만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됐고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신대학교 신경규 교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와 선교회의 주제로 발표를, 그리고 두날기 교수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두날기 교회의 연합선교와 목회적 대안이란 주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